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율쌤입니다. 자, 우리 6주차 지금부터 좀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항상 내용 숙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의 6주차 내용은 여러분, 회사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요일 내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는 뭐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아, 저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저디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는 여기서 조금이란 뜻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을 두번쓴 거죠. 아, 잠시만요. 다급하게 할때 어떻게 한다? 아, 저디, 다시 한번. 아, 저디, 오케이, 어떻게 한다? 아, 저디 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리. 여러분이 아마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D라는 거는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이 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모두 다 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am leave의 다시 한번 저 am leave의 오케이. 남부에서는 이 V라는 발음이 버 발음 말고도 여 발음으로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엠, 리, 여의 라고도 발음이 날 수가 있어요. 저 엠, 리, 여의 이렇게요. 자, 이거는 리브이라는 건 여러분 함께 가게 해달라 혹은 함께 타게 해달라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주어하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이 동작을 할수 있게 해달라. 저 같이 탈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 저 am leave의 저 am leave의 잠시만요. 엘리베이터 타게 해주세요. 저 am leave의 저 am leave의 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저 am leave의 라고도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누르다란 뜻이에요. 잘못 눌렀어요 라고 할 때도 멈이 되고요. 모든 여러분들이 누를 때는 멈이라고 합니다. 자, 아잉 멈 덩무이 하이 쑥 엠예. 남부로는 안멈 덩무이 하이 육 엠예. 북부로 아잉 멈 덩무이 하이 쑥 엠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멈 저기요. 지금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오빠나 남잔 거죠. 그 형인 것 같은 사람인 거죠. 저기요, 멈 눌러주세요. 덩무이하 12층을 줍 엠, 저를 도와서 저 대신해서 눌러주세요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12층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항상 층수 바꿔서만 해주시면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이런 호칭 같은 거좀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아잉 멈 덩무이하이 쑥 엠예. 남부로는 안멈 덩무이하이 육 엠예. 안멈 덩무이하이 육 엠예. 안멈 덩무이하이 육 엠예. 북부로는 아잉멈 덩무이하이 쑥 엠예. 아잉멈 덩무이하이 쑥 엠예. 아잉멈 덩무이하이 쑥 엠예 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셉셉 셉. 이건 여러분 보통 상사예요. 근데 그 상사가 사장님일 수도 있고 팀장님일 수도 있고 부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 셉, 셉을 부를 때나 혹은 얘기할 때 셉이라고 합니다. 지의 셉 더이 지어 지의 셉 더이 지어. 자, 이거는 뭐 같은 동료 중에 언니가 있었던 거죠. 언니나 누나. 저희 언니 셉 상사. 그러니까 여기선 팀장님이 될 수가 있어요. 더이 오다. 지어 뭐뭐 했어? 오셨어요? 해서 지어이 셉 더이 지어 팀장님 오셨어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남부에서는 지어이 셉 더이 지어 지어이 셉 더이 지어. 북부도 똑같이 지어이 셉 더이 지어 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맨껌띠껌할때입 다무셔야 돼요. 맨껌띠 이거는 회사 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A라 A 회사 측 혹은 그냥 어떤 회사 측 사측을 얘기할 때도 그냥 우리가 맨껌띠맨껌띠라고 합니다. 자, 왜 지금 우리 팀장님 오셨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쌍나이 오늘 아침에 맨껌띠 A 회사 측이 낸올 거예요. 온다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볼게요. 쌍나이 맨껌띠 아는 쌍나이 맨껌띠 아는 오늘 아침에 A사에서 오기로 했어. 쌍나이 맨껌띠 아는 쌍나이 맨껌띠 아는 토요일입니다. 낸. 이거는 그래서란 뜻이에요. 그래서는 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sáng nay bên công ty A đến, 그렇죠? A 측사가 오기로 했어. nên 그래서 am phải 나는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vào 들어가서 họp 회의해야 돼요. với sếp 팀장님이랑 함께 들어가서 회의해야 해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회의해야 하러 가야 돼요. nên em phải vào họp với sếp. nên em phải vào họp với sế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phải vào 들어가서 팀장님이랑 회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nên em phải vào họp với sếp. nên em phải vào họp với sếp. nên em phải vào họp với sếp 이렇게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나이저, 나이저. 남부로는 나이어, 나이어라고 하는데요. 이건 한참부터, 한참 전부터, 아까부터라는 표현을 할 때, 나이저, 나이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참 전부터, 아까부터 뭐라고요? 나이어, 나이어. 북부로는 나이저, 나이저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팀장님 오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저 아침에 회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셉렌 나이어라고. 셉렌 나이어. 북부로는 셉렌 나이저. 셉렌 나이저라고 했죠. 자, 팀장님은 렌 왔어요. 지금 이게 떠이 앞에서 배웠던 떠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오다. 나이저. 한참 전에. 아까부터 오셨어. 셉렌 나이저. 셉렌 나이저. 그렇죠? 남부로는 어떻게 한다? 셉렌 나이어. 셉렌 나이어. 셉렌 나이어. 북부로는 셉렌 나이저. 셉렌 나이저. 자, 그래서 일곱 개의 문장을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로. 아, 저 뒤, 저 em đi với. Anh bấm tầng 12 giúp em nhé. Chị ơi, sếp tới chưa? Sáng nay bên công ty A đến, nên em phải vào họp với sếp. Sếp đến nãy giờ. Phục vụ. À, chờ tí, cho em đi với. Anh bấm tầng 12 giúp em nhé. Chị ơi, sếp tới chưa? Sáng nay bên công ty A đến, nên em phải vào họp với sếp. Sếp đến nãy gi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6주차 내용도 여러 번, 7, 하루에 7분씩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